아, 이거였어. 그래, 난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이 게임을 켰었지. 으야. 저번에 엔딩을 봐서 일부를 마쳤는데 미처 다 보지 못한 새로운 분류법들 전부 파헤치러 가보도록 합시다. 슥 처음으로 가서 우리 조식 분류법 벌써 암담한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마름모는 마름모끼리, 팔각형은 팔각형끼리. 아, 그렇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진짜 뭐지? 또 보인다. 보인다. 테두리. 테두리가 울퉁불퉁한 거. 그리고 나머진 둘 다 매끈한 거 아니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볼록볼록한 게 지금 딱 3개가 있어서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멍난 것끼리? 좋아. 구멍난 것끼리 한다고 쳐봐. 자, 이거 구멍났고 이거 구멍났고 이거 구멍났잖아? 그지? 그럼 나머진 이건 씨앗 있는 것들인가? 이거 씨앗 있고 씨앗 있고 이것도 씨앗이라고 봐야 되나? 그럼 이거는 뭐에 공통점이 있을? 얘네는 표면이 올록볼록한 거. 맞아! 대박! 그러니까 각각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 걸 묶어놨네. 와, 대박. 분류법 다 끝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 가지의 분류법이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계속 지나가면 되겠네요. 무려 5개의 분류법이 있는 이 스테이지. 아, 지금 보니까 두 개씩 이 뾰족한 쪽이 2개가 있는 포크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있고, 이제 3개짜리를 오른쪽에서 커다란 손으로 배열을 하면 이상해져요. 얘는 왜 4개예요? 얘도 4개인데? 음식물이 끼어진 것과 안 끼어진 것? 일단 개수는 그렇게 하면 맞긴 하거든? 근데 크기가 완전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고 이게 둘, 이게 셋, 이게 넷, 이건 모임 이렇게인가? 그럼 이것들도... 분류법이 따로 있을까? 깨끗한 순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반짝이는 이 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18, 19, 18, 19 이렇게인 것 같고. 넌 누구세요? 야! 얘는 깨끗하지도 않고 음식도 안 꽂혀져 있어. 그래서 얘가 중심이고 여기는 점점 깨끗해지는 거고 여기는 음식이 점점 많이 꽂혀져 있는 순으로 돼 있네요. 굉장히 불편한데요? 자, 다른 거. 일단 포크의 이 뾰족한 개수가 분류법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손잡이도 뭐가 있다고? 아, 볼록한 손. 오케이, 손잡이부터 가자. 확실한 거부터 가자고. 야, 근데 이 뭉툭한 거랑 이거 뾰족한 거... 아, 이게 1인가? 이게 0이고 이게 1인 거 같다. 이게 2 3 4 6 7 8 90. 그렇지. 좋아요. 아직도 남았어요. 자, 봐봐. 생각이 났어. 자, 이게 4개짜리가 4개 뾰족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쪽 끝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반짝이는 거 3개, 반짝이는 거 3개, 안 반짝이는 거 3개, 안 반짝이는 거 3개, 반짝이는 거 2개. 넌 누구세요? 아 개수가 안 맞는데? 3개짜리가 지금 홀수야? 포크의 길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포크의 길이 맞는 것 같아. 전체 길이가 아니라 포크의 길이. 됐어? 뭔가 길이가 좀 애매하긴 하다, 이 세 개가. 이렇게 봐야 될까? 홈이 파인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도? 어, 맞네! 봐봐. 이렇게 움푹 파인 점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좀 애매했었는데, 여기로 보니까, 요렇게. 총 길이? 총 길이? 야, 그렇게 단순한 걸 내가 왜 안 했지? 진짜? 총 길이, 그래. 전체 길이. 응, 그래. 이렇게 단순한 걸 안 했다니! 우리가 너무 정신병의 눈으로 봤나봐요. 그래, 이게 맞지. 지금 보니까 손잡이가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죠? 요거. 그리고 귀 모양. 손잡이가 서로 닿지 않게끔. 귀 모양, 그냥 반원, 그리고 네모 손잡이. 마지막 하나 더. 컵 모양? 컵 모양? 컵 모양. 그러네? 같은 모양끼리 있구나? 유심히 살펴보니까. 간단하네요? 왜 우리 자꾸 간단한 걸 생각을 안 하지? 우리가 아니라 나. 나 왜 이제 간단한 정리법을 생각을 못 하는 걸까? 얼마나 더 기상천외하게 분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정신병원 가는 거지. 자, 까먹은 부위의 반대쪽. 까먹은 부위가 안 보이게 이렇게. 우리 까먹은 부위만 분류를 했었으니까 안 보이게. 묘하게 보이는데 까먹은 부위가? 그게 아닌 걸까? 아닌가 봐요. 살짝 보여요, 까먹은 부위가. 아무리 잘 가려도. 그렇다면 시즈닝이 발라져 있는 부위. 어때? 그렇지, 2개. 2개제. 그럼 3개제. 찾아봅시다. 이거네. 검은 알. 참 신기하지 않아, 옥수수?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연변이가, 다른 3개 알이 끼워져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이제 4개제. 4개제는 어떤 분류법일까요?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파먹은 부위에 뭐가 있나? 파먹은 부위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야! 보인다! 보여! 조금씩 파먹는 게 보여! 보인다! 깊게 파들어가는 너의 옥수수! 좋아. 우리 저번에는 이거 뭐라고 해? 실루엣에 다 끼워 넣는 걸로 했었지? 그리고 여기 그림에 이제 종류가 맞는 걸 넣는 것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3개가 있을 수 있지? 분류법이? 뭐가 또 있을까? 구멍 맞추기. 구멍을 잉크 쪽에다가? 진짜... 진짜 정신병. 야, 이건 진짜 병원 가야 돼. 진짜 사이코패스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 마크에 딱 들어맞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마지막. 짜잔. 이건 그냥 나뭇잎을 먼저 배치해놓고 그 위에다가 분류법 따로 만들기 위해서 잉크를 부은 수준인데요? 그죠? 이것도 뭐 분류법이라 하는데. 자, 여기 있다. 5개의 분류법 중 2개를 달성한 남아거제. 저번에 자는 걸로 다 통일시켰었지? 자고 있는 모습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클리어가 돼버리니까 짧은 키링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키링 순. 간단하군요. 뭐야? 했던 거야? 잠깐만, 그러면 자고 있는 거... 어? 아, 이걸로는 클리어가 안 되네? 자고 있는 거... 그러면 화면의 높낮이, 지금 자세히 보면 화면이 묘하게 지금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높낮이를 맞춰서 클리어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화면 높낮이를 맞춰서 클리어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고 있는 모습이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다마고치 색? 뭐 노란색... 어? 뭐야? 이게 맞다고? 어? 아, 키링의 길이로 됐구나. 색이 아니라. 아, 깜짝이야. 아,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맞춘 거네. 지금 보니까 사인도 있어. 사인이 3개가 있고 나머지 2개 넘네. 하얀색을 기준으로 색을 한번 보자고? 아! 야! 흰색이 빨강, 빨강에 노랑, 노랑에 빨강이면 안 되지 않니? 하양이 가운데? 이렇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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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높낮이로 클리어 돼버렸어. 아니, 씨. 자꾸 지도 모르는 사이에 클리어가 돼버려. 빡치게. 어! 이거다! 그래, 이거다. 새로운 분류법.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된 거고, 흰색, 흰색,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이 없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무슨 분류법으로 클리어가 된 거지? 아, 버튼 길이 순으로 분류가 된 거네. 그지? 아, 뭐야? 나 뭐 다른 새로운 분류법 창조해내고 있어, 막. 제작진도 생각 못한. 버튼이 동그라미, 약간 동그라미에서 살짝 늘어짐, 더 늘어짐, 더 늘어짐, 더 늘어짐 분류법이고요. 버튼을 눌러서 잠자는 모양이 나오는 순? 4번, 5번, 1번, 3번. 잠깐만, 이게 3번, 2번. 맞았어! 버튼 누르는 횟수! 정신병이야! 자, 공으로 갑시다.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공 크기로 한번 했었죠? 위쪽은 빨간색. 오! 뭐야, 이거 튕기네? 잠깐만, 이거... 야, 이거 튕기는 정도가 다르네. 2번 튕기는 거 찾아봐. 이거다. 비켜, 이씨. 됐다. 튕기는 횟수로. 어우, 신경질 나. 튕기는 횟수로 분류했고요. 저 어질어질하네. 색깔은 상관이 없으려나? 선의 개수요? 그러면 뭐 이게 3번째고 이게 2번째고. 그럼 1번째는 뭘까? 아, 야구공. 이거 선의 개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4개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5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면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 그럼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검은색은 빼고 5개인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8. 하나, 둘, 셋, 넷, 9.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게 10, 9. 하나, 둘, 셋, 넷, 다,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요렇게? 이게 처음인가 혹시? 1, 2, 3, 4, 5, 6, 7, 8, 9, 10, 11 얘가 11이네? 그럼 끝으로 보내고 얘가 여기로 가면? 아 그러네, 내가 흰면만 봤었어가지고 숫자를 이상하게 셌는데 그렇네요. 좋아, 다음 스테이지. 근데 이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내 자신도 싫어. 자, 수위 조절로 클리어를 했었죠. 이번에는 내용물, 얼음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통일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클리어 했고요. 이번엔 같은 모양의 아이스 블럭을 넣어볼게. 2호 개수를 통일하게 해보자. 개수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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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4칸 4칸 다섯 칸. 오케이, 이게 정리를 한 거야? 그래, 정신병 게임에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딱딱 맞출 수가 없... 들어가 삽입. 오, 자, 딱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맞춰볼 거예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NG인데? 애초에 불가능해, 이게. 이 존재가 NG야, 완전. 너 나가. 큰 거에다가 이것들을 다 넣어보자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건데? 맞춰서 넣어보자고? 아니, 너무 어렵잖아. 아유, 귀찮은데. 야, 다 나와봐. 뭔가 묘하게 안 맞지 않아? 아,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보다. 그지? 이걸 조심히 빼주고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게 맞다고? 와, 이게 맞아버리네. 야, 이건 분류법이 아니잖아. 와, 야, 이거 아까 제안한 애 누구냐? 내가 병원비 대줄게. 나랑 같이 가자. 무섭다, 무서워. 자, 이제 피자 저번에 토핑 개수를 맞춰서 했었죠. 이번엔 한쪽의 종류를 다 맞춰보고 싶은데 저번에 그거 시도했다가 실패했었고 종류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한 종류의 토핑만 올리기가 실패했어. 토핑의 종류가 이건 6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음표? 6이야? 저번에 개수가 안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지? 그때 뭔가 잘못했었나봐. 그럼 한 판에 한 토핑 종류만 쭉 올려보자. 여기엔 완전 그냥 초호화 햄치즈로 도배해주고 아주 그득그득하죠. 여기엔 버섯 피자. 버섯이 좀 적은 느낌인데. 여기엔 피망 피자. 피망보다 약간 고추 느낌인가? 모르겠네. 베이컨 피자. 올리브 피자. 끝에서만 올리브의 향을 잔뜩 느끼고 나머진 그냥 치즈 피자예요. 루꼴라 피자.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이게 어떻게 분류법이 4개가 나올 수가 있지? 사장님 토핑 다 빼주세요. 아, 이젠 손님도 사이코패스가 오네. 아니, 근데 진짜 순수한 치즈 피자도 있긴 하잖아, 그지? 빵이랑 치즈로만 이루어져 있는 토핑 하나도 없는 피자도 있긴 하지. 어? 뭐야? 엥? 아, 토핑을 다 빼는 게 정리하는 거라고 판정이 들어간 건가? 도라이네 진짜. 아니, 좋아. 이런 피자가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게 토핑이 피자 위에 있었잖아. 그게 문제지. 토핑이 있었던 걸 치웠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치즈에도 선이 그려져 있던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선? 아,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그려져 있는 선을 말하는 거야? 혹시? 아, 이게 단서일까? 헉, 그렇게까지? 뭔가인데?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빼면 안 돼. 올리브 하나만 올려놓자. 여기 선 길이에 딱 맞는 토핑을 올려놔보자고. 여기인가? 여기가 지금 크기가 딱 맞긴 하거든? 너무 빽빽하게 뒀나 보다. 아니 근데 이렇게 둬버리면 나 맨 처음에 클리어 했던 거랑 똑같이 돼. 한 피자 조각에 올라가 있는 토핑 개수가 통일돼 버려서 아 어렵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분류법 한 보자. 안 되겠다. 이건 힌트를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나네. 자 종류별로 하는 거 했고요. 그죠? 자 개수 맞춰서 분배하는 거 맨 처음에 했죠? 맛있는 피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거 했죠? 이제 마지막 분류법만 남았는데 자 봅시다. 얼마나 미친 분류법일지. 뭐야 이게. 아 절반은 육류 절반은 채소야? 와 이건 좀 억진데? 힌트 빨리 보길 잘했다. 난 이거 절대 유추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류법이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아 이건 분류가 아니잖아 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리고 개수도 뭔가 채소 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밸런스가 이상해. 서로 다 같은 재료의 개수였으면은 내가 이거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글쎄다. 내가 너무 닫힌 생각인 건가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피자도 클리어 했고 와 또 지옥의 5성 분류법 가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종류가 좀 있어요. 음식의 종류가 국물류부터 일단 이게 맞나? 이 지금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들의 높이?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의 높이. 빨강으로 이루어진 음식의 높이.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다고? 뭐야? 갑자기 클리어가 돼버렸어!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여기까지는. 이건 뭐야? 나 지금 뭔가 다른 게 클리어가 돼버린 건가? 아 그냥 음식 높이네. 이거 다 낮은 것들, 이거 다 중간 것들, 이거 다 높은 것들이네. 아니 근데 이런 분류법도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 그냥 색깔 음식의 색깔. 다시 해보자. 그럼 완전 순수하게 초록색인 것들로만 구성을 해보고 이렇게까지 올라가진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나머지가 좀 애매하긴 하다. 나머지 색들이. 그지? 손잡이 위치로 한번 해보죠. 손잡이 위치. 어? 지금 보니까 손잡이도 볼록한 게 있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왜 없을까? 아 여기 있네? 저리가. 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세로가 아니라 혹시 가로여야 했니? 제발 이것도 클리어 되게 해주세요. 된다! 역시 정신병 게임! 분류만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아 라벨. 라벨은 그럼 그냥 통일해볼까? 이건 가로로 해야 되는 걸까? 라벨의 모양도 미묘하게 다르네? 그지? 2개짜리가 있고 민무늬 이 2개?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볼록한 거? 날개같이 생긴 거. 그리고 비스듬한 거 3개짜리. 이렇게 지금 분류는 되거든요? 왼쪽 오른쪽의 위치를 바꾸자고? 뭐가 중요해 도대체. 어쨌든 분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위치를 바꾸니까 클리어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군요. 자 마지막 하나. 피곤해. 게임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피곤해. 내용물을 종류별로 다시 해보자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음식의 종류니까 그러면 국물류만 올려놓고 파스타류 올려놓고 그지? 과일류 올려놓고. 오! 보인다, 그지? 근데 이것도 국물인데? 곰팡이 모임? 곰팡이임? 버섯은 일단 균류잖아. 갈색 된장 아니냐고? 그래서 이것도 균류일 것이다. 하지만 짠네! 클리어가 안되는군요! 레디쉬는 채소 아니에요? 그럼 과일이 뭘까? 근데 국물이 4개인게 그래, 여기 과일, 여기 파스타, 여기 채소 이렇게 했다고 쳐. 여기에서 뭐가 여기로 가야 될까? 얘들아 힌트 볼까? 힌트 봐야겠다. 자, 이거 했죠? 뚜껑? 크게 잘 분류했구요. 자, 음식의 높낮이 이것도 했죠? 자, 라벨도 잘 했구요. 볼록한 것도 했죠? 볼록한 것도 다 위치별로 정렬했고. 이제 마지막이네. 아, 뭔가 그림이 음식에 관련된 거 맞아. 음식에 관련된 게 맞는데 그 법칙을... 야, 버섯이 채소 쪽으로 갔는데? 야, 무슨 버섯이 채소야. 우리 다 잘 하긴 했어. 이거 과일, 이거 파스타, 이거 국물, 그리고 채소. 채소에서 버섯이 추가가 돼서 5줄이 됐고, 이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네. 아니, 여기에 균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에 들어갈 줄 알지. 안 그래? 아,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더 헷갈렸던 것 같아. 그리고 굳이 지금 계속 3 곱하기 5의 배열이 보기가 좋다 보니까 일단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 야, 이걸 여기다 올리면 게임이 클리어가 된다고? 아유, 인간아. 이게 빠졌으면 그래도 내가 좀 쉽게 파악을 했었을 것 같은데. 힌트 보길 잘했다. 넘어가자. 우리 이거 꽃 개수로 했었지? 화분에 이 꽃의 개수와 여기 펴있는 꽃의 개수 통일해서 그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류법은 또 일단 뭐 옮겨 심지 말고 그냥 높이로 해볼까? 순수한 선인장의 높낮이? 이렇게? 제일 낮은 거, 두 번째 거. 그럼 이게 세 번째 거. 이제 이걸 반대로 심어보자. 이렇게 하면 높이가 동일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가시도 키로 인정해주나?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더 크기는 하네. 이게 맞다고?! 대박! 아, 가시까지가 킨가봐요. 와... 애매하다. 이제 갈수록 선인장 몸통의 개수. 아, 그러네? 선인장 몸통의 개수. 몸통 하나, 몸통 둘, 몸통 셋, 몸통 넷, 몸통 5 인데 이제 화분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건가? 이렇게? 선인장 몸통도 분류 방법이 분명히 맞기는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화분에 배치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보니까 화분에 각도가 있네. 그지? 이건 완벽한 원형이고, 이거 1번 꺾이고, 이게 2번 꺾이고 해서 1, 2, 3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몸통 개수로 통일시켜 볼게요. 이게 1번, 그죠? 이게 2번. 이게 3번. 오, 맞았구요. 오케이. 이제 뭐하지? 아, 진짜 뇌정지 오네. 아, 머리를 너무 썼더니 정신병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어. 뿌리 길이랑 받침 길이? 오,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얘 왜 안 들어가? 그 다음 이거 아니야? 화분의 높이가 아니라 이 받침 길이로 따져보자고? 왜 그래야 하죠? 어차피 흙은 여기까지 있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일단 그럼 가장 짧은 거를 밑단이 없는 거로 두고, 두 번째 거가 여기로 가야겠고요. 이제 뽑아서 보여주네. 뽑아서 보여주네. 그러네, 밑단이랑 뿌리랑 배치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았네요. 난 솔직히 밑단이 아직도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어차피 심으면 흙은 여기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화분의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제작진이 그렇다는데 그런 줄 알아야지. 우리 힌트 볼까? 아, 너무 힌트에 의존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아, 이번 DLC가 좀 많이 난해하긴 해. 뇌절일 게 틀림없습니다, 판사님! 그래, 한번 보도록 하지. 일단 크기? 크기? 우리 이거 했냐? 우리 이거 안 한 거 같은데? 야, 우리 이거 안 한 거 같아. 이거에 역순으로 하긴 했어. 높이 맞추는 거. 근데 아까 안 되지 않았어? 이거 시도했는데? 어? 어? 아, 이거랑 이거의 높이가, 야, 몸통 길이만 봤으면 이게 더 길어. 근데 이게 가시 포함이잖아. 그래서 이게 더 높다고 돼 있어서. 자, 나방 분류하러 갑시다. 애들 보면은 동일한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좁쌀 대칭으로 있는 그 무늬가 하나씩 있고, 이 자수? 장판? 여기에도 똑같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멍이 하나예요. 구멍이 하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더 주는 거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건 두 개니까 여기. 어? 네 개였네? 두 개짜리가 여기구나. 두 개. 왜 세 개짜리가... 아, 여기 얘가 세 개구나. 밑에 또 비슷한 모양이 있어가지고 세 개가 아닌 줄 알았어. 다음 네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보니까 모양도 동일한 것 같은데? 그지? 소리가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요. 아, 날개짓의 횟수가 또 있네? 6번. 4번. 얘 1번. 8번. 7번. 오케이. 야, 얘는 좀 최대한 빨리 넘어가자. 날개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날개 색깔? 날개 색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색깔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블루볼 모르겠다. 힌트 한번 봅시다. 엥?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야, 여기 무늬 있는 거 아까 그 벽 주변에 하는 걸로 클리어 된 거 아니었어? 똑같은 분류법을 원형으로도 또 적용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이거 날개짓은 했고. 야,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거라고? 분류법이? 아, 내가 일부러 안 했거든? 이게 무늬가 벽에 뚫려있는 그 구멍이랑 무늬가 같아서 그 분류법은 거기에만 적용이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아... 그래, 뭐라도 한번 시도해봤어야 됐다. 그래. 7, 8... 색깔은 아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색깔을 그렇게 애매하게 했을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처럼 해놨을까? 왜 그랬을까? 깃펜. 이거 흘러내리는 잉크 통일에 썼고, 이번엔 아마도 라벨이 맞을 텐데, 문제는 여기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경질이 난단 말이야.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배치 이게 맞다. 그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니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아래가 완성이 됐고요. 됐죠? 이쁘죠? 이렇게겠네요. 됐죠? 왜 클리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했잖아. 뭔가 그 위치가 좀 안 맞았나? 이 뚜껑과 라벨의 그 선이 일치해야 되나? 아, 됐다. 아, 그러네. 동일선상으로 라벨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네요. 아우, 어려워. 방식은 맞았으니까 넘어가자. 책! 아! 아, 하기 싫어! 아! 나 안 해! 일단 가장 큰 책들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걸로 봐서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색깔별로 정말 단순하게 색깔별로 하면 될 것 같아. 됐어. 이게 아니라고? 왜 색깔별로는 안 해줘? 야, 지금 보니까 무늬가 이렇게 이어져 있네? 여기도 이어져 있고? 그지? 이거랑 이거랑 이어진다. 야! 너 잠깐 나와봐. 이렇게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됐다. 무늬 됐다. 점점 멍청이가 돼가는 것 같지 나? 나와봐. 그럼 이제 이렇게. 예! 두 번째. 한 곳에 최대 4권을 들 수 있나 봐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아마 책갈피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밑에 있던 책갈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쭈쭈쭈쭈 갔던 거 3개 이렇게 하니까 됐었어. 책의 무늬도 됐고, 지금 보니까 왼쪽에 이게 있거든? 점?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거 같지 않아? 그지? 근데 이거 안 맞는데? 그리고 이것도 안 맞네. 너 나와. 이거다. 거다, 이거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놓기만 하면 되겠군요. 예, 순조로운데? 그럼 이번엔 책 표지? 책 표지를 보면서 장르를 맞네. 보인다. 야, 보인다. 빈틈이 아니고 장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왜 큰 책 2개가 사과와 피자야. 나 같은 먹을 거 뭐지? 피자 먹었어. 그 다음 반피자. 아, 다 동그라미로 통일하는 건가 본데? 아닌가? 이거는 기름 총량. 이게 절반이니까 절반을 나타내는 것들? 절반! 그럼 이게 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가 절반인 것 같고, 피자, 음식. 비어있음! 꽉 찼음! 이야! 이게 꽉 찬 거, 절반 빈 거 이렇게였네요. 제작진 의도 파악하기 게임. 이제 더 이상 뭐 정리 게임 이런 게 아니고 제작진의 생각을 읽어라가 돼버렸어.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그냥 진짜 한 곳에 다 모아버리기? 재밌긴 하겠다. 한번 해보자. 짜자잔. 모르겠다. 힌트 보자. 아, 진짜 마지막 거는 진짜 모르겠네. 뭐야! 아예 검은색으로 쌓아놓기? 검은색이 가장 위로 가게 하는 거네. 일단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아니 뭐 흰색으로 통일해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필 검은색인데? 검은색 하나가 남으니까? 아 너무 애매해. 그냥 쌓아놔도 되게끔 했었어야 됐어. 이번 DLC가 참 아쉬운 게 보편적으로 하는 정리법이 아니라 진짜 의도 파악해야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 그게 좀 너무 아쉽네요. 나머지는 또 괜찮거든? 근데 분류법이 이렇게 많은 것들 있잖아. 나머지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좀 마지막이 자꾸 뇌절이 나와. 그러니까 피로감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도형의 크기 순으로 정리를 했었죠. 이번엔 종의 모양, 종 모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거 이 종 대가리 모양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려놓고 다른 분류법 찾아봅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보니까 위에 고리, 그죠? 고리 그레고리 손잡이 모양 나머지는 동물과 사람이네. 오케이. 자, 손잡이 한 건 했고 지금 보니까 분류법이 그렇게 많지 않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손잡이 재료 종류 금, 동, 나무 아니야. 재질보다 색깔 쪽이 맞는 것 같아. 뭐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종 자체 모양인 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던데? 다시 한번 해볼까? 아 나도 종 모양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종 모양의 순서가 잘못된 건가? 종 크기를 보자. 종 크기. 근데 아까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 아 높이 그래 높이. 아 근데 이 둘이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됐어? 와! 높이가 맞았어. 이 종의 높이 순으로 더 써야 됐어요. 아, 근데 참 기준 왜 이렇게 요소가 뭔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넌 누구요? 자, 이거 색깔별로. 오케이. 다 들어가지도 않네. 와 이게 맞다고? 아니 적어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은 해놔야지. 뭐 이거 그냥 두는 대로 그냥 막 삐죽빼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갈수록 대충인데? 뭔가? 그리고 분류법에 하나가 더 있대요. 여기 안에 꽂아 넣는 거랑 여기에 색깔별로 분류한 거 이렇게 지금 두 개가 해결이 됐고 아 종류별로 모아보자고? 아 이렇게 활 쏘는 애들 고블린, 칼, 탐험가 동물, 마법사, 검, 고블린. 오케이. 하,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정리가 됐네요. 이때까지의 다른 퍼즐보다는 훨씬 덜 억까긴 해. 자, 다음 책으로 가봅시다. 우리 뭐 했죠? 같은 색으로 분류했었죠? 이제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새들끼리 모아두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좀 애매한 건 일단 다 빼놔. 여기에 배랑 촉수 여기다가 벌 넣자. 벌레같이 생긴 거. 여기에 우주. 여기가 사막. 이거 뭔지 모르겠고 우주 반짝반짝한 거부터 일단 다 집어넣어. 반짝반짝한 게 제일 판별하기가 쉽네요. 지금 보니까 벌써 다 모였다. 이거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보자. 짜자잔. 이 라벨이 있는 게 중앙 부분이구나. I got it. 됐어. 새도 됐어. 배도 됐어. 됐어. 이게 아닌데? 아, 식물과 벌이 같은 거구나. 좀 헷갈렸다. 벌이랑 꽃이랑 식물 느낌이 되게 비슷해서. 짜잔. 짜잔. 굿. 그림이 아주 예뻐요. 근데 색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진짜 출판사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걔네도. 자, 이제 색깔 말고 이거 누가 봐도 크기별이야. 가장 큰 거. 예! 깔끔! 그치, 이게 정리지. 와, 근데 아까 두 번째가 가장 괜찮지 않았나? 어? 이게 어떻게 두 가지 분류법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분류하지 않았던 배치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번엔 커터칼을 꺼내서 놓고, 이거 넣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 설마 여기에 들어가지나? 어? 뭐야? 대박! 구름이 이어지네? 헉! 이게 여기다!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르게 넣을 수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오.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많이 불편하네. 왜 굳이 나를 꺼내서 보관을 하는 거야? 결국엔 정리를 위해서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해야 되는군요. 폰은 왜 펼쳐놓는 거야? 이게 또라이 버전. 아까 다른 게 정상인 버전. 뭐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자, B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기 나무 나이테에 맞춰서 넣는 걸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랍장에 넣어보자고. 어? 아니? 서랍장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분이가 좋을지도? 찌도? 기분이가? 아니! 이거였어. 그래, 난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이 게임을 켰었지. 그딴 뇌절 같은 그런 이상한 정리법 말고. 어딘지 모르겠고. 잠깐만 나와봐. 해볼 게 있어. 아니! 이건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이거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와! 왜 파란색이 밑으로 들어가져 버렸지? 버그인가? 와! 근데 꽉 찼는데 이걸 어디다가 넣을... 여기 아닌데? 파란색 빛 다시 튀어나왔다. 와! 개맞아! 좋다. 진짜 마음에 평화가 온다. 로봇이다, 로봇. 그래. 이것도 다른 버전으로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보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넣었었단 말이야? 용수철을 안 빼고?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접은 걸 기준으로 가야 돼. 그럼 용수철은 당연히 여기를 들어가야 되고, 얘는 당연히 접어야 되고, 그럼 얘가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보자고. 얘도 일단 벌려. 다시 닫아. 뭐 어떻게 닫아 이거. 하트를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구나. 얘를 키를 키우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엔 겹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네. 묘하게 불편한데? 이거다! 이게 맞다! 그리고 네가 여길 들어가고 그렇지! 갑자기 확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해제가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특수 던전들이 하나씩 열릴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야, 벌써 모든 별을 다 모았어요? 나 대단해! 정리의 달인 가보자. 뭐지? 방금 샥 하는 소리가 그렇다는 것은 누가 이따위로 빵 처먹으랬어. 이거 먹은 사람 나와. 빵 부스러기는 음식 아니야? 이게 끝이야? 특수치곤 뭔가 좀...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보자고? 밀려지는데요? 그럼 아예 그릇에 빵 쪼가리가 없도록 치워볼까? 아닌 듯? 와, 역시 보너스 스테이지 쉽지 않군요. 진짜 난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십자? 십자가 아예 안 되냐고? 여기 이렇게? 더 졌어! 뭐야? 지금 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큰 십자가? 이렇게! 세 부터 페파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요렇게. 야, 우리 힌트 안 보고 해냈다. 야, 대단하다 너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내가 발견했는데, 와, 이거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지. 야, 소름 끼치네. 야, 이교도 문양 같다. 그 약간 사이비 정리의 신 같은 상징 아닐까 이거? 제발 병원 가라, 제발. 자, 오케이. 60개 별짜리. 정리법 3개네 두렵다, 두려워. 일단은 촛불 길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촛불이 그... 뭐야 이거? 뭐야? 촛불이 막 뽑혀서 나오네? 지금 촛불이랑 지금 밑에 컵케이크 받침대랑 색깔 조합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그러면 이 가운데 중앙선을 크기를 맞춰볼까? 왜 다 안 돼?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그럼 뭐 하나씩 해보자. 크림 2단? 이렇게 할까? 그래도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뭐해? 됐네. 자, 컵케이크도 맞고 촛불! 뭐야? 그냥 바로 돼버렸네? 색깔을 완벽하게 다 깔맞춤. 컵케이크를 하나의 온전한 완전체로 만들면 정리가 끝나네요. 어떻게 배치를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배치가 중요해지겠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높이. 아, 컵케이크 높이도 맞춰주자고. 이게 가장 낮은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뭐야, 이거 반대로 돼 있네. 됐지? 이제 촛불까지. 아우, 야,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네. 오케이! 이번엔 완전 그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뭐 할까요? 포장지에 접힌 개수? 와, 휘핑의 무늬도 지금 개수가 다르네? 그럼 가장 평평한 게 이거네. 그지? 다음이 이거고, 주름이 이 정도? 그리고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이 이건데, 주름이 가장 많은 게 이거, 이렇게. 그리고 촛불도 무늬가 헐렁헐렁한 거 순으로.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야, 아, 이번 거 정말 좋았다. 아, 또 끝이 다가오니까 또 좀 아쉽네. 3개 남았습니다. 3개 가볼까요? 아, 이중이 있구나. 이렇게인가? 묘하게 색깔이 지금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다.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무채색 계열을 맨 앞에다가 두고, 빨, 아니, 비켜봐요. 아이씨, 이거 다 빼야겠네. 젖었네 이거. 빨주, 노, 초, 파, 남. 아, 너무 이뻐. 완다풀. 미쳤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게 뭔가 의미가 있나? 일단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갈색 선의 개수거든요? 이 밑에도 있어요. 그거랑 여기 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펜촉 같은 거 좀 그 2개를 매칭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제품 사출 불량이야. 정신 차려. 아, 죄송합니다. 아, 나도 미쳐버리고 있었어. 야, 갑자기 깨워줘서 고마워요. 아, 시겁했네. 잠깐만, 여기에도 지금 선이 있거든? 뚜껑을 3개 맞춰서 지금 끼우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안에도 있네? 이렇게? 이게 세트야? 너무 불편한데?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왜 아니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얘네들은, 아, 이게 이렇게 뒤로 가야 되나? 그리고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뚜껑은 이거인 거지. 아니면 이 반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거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 일단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됐다. 와! 또라이! 가자! 손잡고 정신병원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아마 이 두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종류야. 넓은 펜촉이 위아래로 많이 나온 거, 그리고 뾰족한 거. 얼마나 점점 더 뾰족해지나. 이건 두껍잖아. 이거야. 알겠어. 단박에 알겠어. 개 두꺼워 펜촉.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묘하게 더 긴가? 양쪽이 짧은 거다. 야, 이게 기준이네. 얘가 가운데고. 짜잔! 오, 이뻐요! 자, 80개. 와, 5개. 어질어질하구만. 가보자. 다 내려와. 헷갈려 죽겠어. 뭐야? 열쇠고리 모양도 다르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쇠고리가 달라요. 다 했다. 뭐야? 뭐가 잘못됐어? 이거 안 맞는다. 이거 안 맞아. 너구나! 됐다. 다행이다. 이번에도 안 됐으면 진짜 약간 멘붕이었는데. 와, 어렵네. 은근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서. 자, 이제 색깔별로. 뭐 실루엣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겠지? 신경 써야 되나봐. 비슷한 것들끼리... 아니 그냥 키순인가? 구멍 높이? 그러네. 야, 구멍 높이인가 보다. 구멍 높이. 나 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힐링인 척 약간 세뇌 거는 느낌. 자, 색깔별로도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고리별로. 다음번엔 고리 색깔도 부탁드려요. 고리 색깔? 와, 고리색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와, 고리가 3개 있었네? 1, 2, 3, 4, 5. 와, 이게 맞아. 와, 고리색. 나랑 같이 손잡고 병원 가자. 별 문제 아닐 거야. 병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 구멍 모양? 구멍 모양. 구멍 모양도 이제 다 해놓고, 높낮이 신경 써서 걸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제 입 모양, 높이. 묘한데? 약간 높이가 이렇게 비슷해버리면 이건 또 아니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야, 높낮이가 아니라 얘가 가장 왼쪽, 살짝 오른쪽, 중앙. 얘는 양 사이드인데? 그럼 얘가 기준이겠네. 이렇게 얘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정상 아님? 어떻게 해야 되지? 모양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투베럴짜리. 이렇게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단계가 있어. 딱 맞는데? 맞지? 점점 나뉘어지는 거. 그리고 몽투기에서 개뾰족이로 진! 제발 띵 소리 나줬으면 정말 좋겠다. 맑고 청한 종소리! 야! 마지막 하나 얼마나 엇갈릴지 한번 보자고. 입모양 돌아가는 게 맞는데, 아까 내가 입모양 돌아가는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말이 안 됐었던 게 양쪽에 입이 있는데? 이게 중점이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도 입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해? 가장 말이 되는 거 이거. 말 안 되는 것들. 이게 중점인데 오른쪽 끝에도 양쪽에 입이 있어. 심지어 높이도 제각각이야. 높이도 관련이 없어. 야, 이건 진짜 이상한데? 야, 이건 진짜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 욕할 듯? 됐다.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별 하나짜리다. 뭐야, 마지막 스테이지. 뭐야? 어? 안녕? 어? 이때까지 우리가 플레이했던 왜 이게 되는 거지? 어? 아, 고양이를 찾아야 되나 보다. 고양이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요. 아, 뭐야! 아, 졸라 개업가잖아! 저기 어떻게 고양이가 숨어있어, 이씨! 장난해? 책이야, 이번에? 제작진의 미치는 과정을 담은 게임 아닐까, 이거? 그림에서 나왔네. 그래도 귀엽잖아. 한잔해. 아, 귀여운 거 맞냐고. 아니, 고양이가 몇 마리야? 진짜 실제로 다 키우는 고양이들이겠지? 보니까 이 첫째는 진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작자님 블로그 같은데. 어, 소리 되게 듣기 좋다. 말이요. 얘네가 영혼으로 등장하는 거 보니까 혹시 추모하는 건가? 얘들을 기리는... 오메. 짱 많아. 뭐야? 이게 엔딩이야? 너무 애매하잖아요. 나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남겨두고 그냥 가버리시나? 아니, 그래서 뭔데 도대체? 아, 이번 DLC는 그래, 소신발언 좀 하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아, 원래부터 정신병 게임인 건 맞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정상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솔직히 많이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까지! 나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 빛 서랍장에 정리하는 거. 그게 진짜 솔직히 제일 좋았어. 그거 하나 때문에 용서해준다. 자. A Little to the Left, 정신 나갈 것 같은 게임. 두 번째 DLC를 다 플레이해봤네요.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풀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과정료.